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제주 판포포구 물가에 사람들이 둘러선 가운데 청년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후 몸을 부르르 떨면서 정신을 차리는 청년. 이를 본 여기 이 남성이 재빨리 청년의 머리를 받치는 사이 옆에 있던 이 여성은 청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딸과 여름 휴가를 온 이혜린, 강한솔 부부. 이날 청년을 살린 두 주인공입니다. 조금 전까지 청년은 입술이 시퍼렇게 질린 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물에 빠진 청년을 바닷가 안전요원이 힘겹게 구조하는 걸 목격한 혜린 씨가 함께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혜린 씨는 곧바로 남성의 옷을 벗긴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아내 한솔 씨를 불렀습니다. 이어 등장한 한솔 씨가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한솔 씨가 심장을 압박하는 사이 혜린 씨는 기도를 확보했고 다시 혜린 씨가 CPR을 하면 한솔 씨는 심장 충격기 패드를 부착해 상태를 확인했죠. 뒤이어 혜린 씨가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입수자가 보니까 인공호흡 꼭 필요한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그런 요원한테 피를 좀 벗어달라고 해서 피로 이렇게 입과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8분쯤 뒤 드디어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청년. 마침 119 구조대도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구급대원에게 청년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한 뒤 인계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청년은 그 덕분에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활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어벤져스 부부 같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을 구조한 남편 혜린 씨는 소방청 대응 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13년차 소방공무원. 응급처치를 한 한솔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서 일하는 12년차 간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인 남편이 구조하고 간호사인 아내가 응급처치를 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딱 한 가지 뜻밖의 후폭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뽀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손을 못 잡다더라고, 자기 손을. 왜 그래? 그러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이라 인공호흡을 하다 보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랑 뽀뽀 부르는 사람이라. 걱정 마세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행동을 한 건지 아이도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몸을 사리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혜린 소방이와 강한솔 간호사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